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일들 중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던 그런 가정들이 애기치 못하게 깨어지는 그런 아픔, 또 정말 건강하던 몸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중한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는, 잘 나가던 사업이 내 실수도 있지만 때로는 외부적인 그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업이 부도에 몰리기도 하고, 또 예기치 못한 우리가 갖가지 그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수에서 내가 엄청난 큰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쓰라린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큰 환란과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보내면서도 수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아마 좋은 일도 있지만은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힘든 일을 만나면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하기 벅찬 그런 일일 때는 우리는 낙심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언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내가 겪은 모든 일들, 내가 체험한 모든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언제 합력하여 선을,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나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까지도, 불행했던 일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낙심시켰던 그런 일까지도 선이 된다는 것은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여러분에게 선이 되는, 유익이 되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어느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인생이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죄악의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나의 피로 너희의 죄를 씻어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어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서, 내 인생에 괴로운 일들이, 내가 이기지 못한 어떤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내가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그를 절망에 빠뜨리게 하고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 때문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이 되게 하고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라는 성경을 써서 보낼 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불이익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저 중동에 보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하마스가 가자 지구의 밑에 땅굴을 뭐 500km 정도인가 팠다고, 이렇게 400km인가 500km 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 그 밑에다가 너무나 그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땅굴을 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250년 동안 아이도 낳고 교육도 하고 이러면서 그 땅굴 속에서 살았어요. 그게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편지를 보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많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떤 것이 나의 기대대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라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와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오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행인 줄 알았던 그 일이, 나에게 화인 줄 알았던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멀어져,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면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게 나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멋대로 되리라? 네,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이 합력하여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선을 이룰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이국 땅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불행하고 괴롭고 외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집에 큰 축복을 받게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계속 당하는데도 그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실 거라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하나님께로 여러분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여러분 총리가 되고 기근을 만나 굶어 죽게 된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와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그가 원망하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에 일어난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는데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괴로운 일,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지, 왜 내게 이런 어떤 질병이 찾아왔지 이러면서 여러분 혹시 실망하고 비관하고 낙심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동남부에 엘라바마주라는 그런 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엔터프라이즈시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면은 목화벌레인 볼 바구미라를 칭송하는 그런 기념탑과 거기에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비문에는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대들은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고 하는 신념을 일으켜 주었다. 목화벌레들이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노라. 이렇게 비문이 써져 있대요. 목화벌레 볼 바구미한테. 여러분 과거 이 엘라바마주는 목화 생산지로 유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화를 재배해가지고 수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1910년도에 수많은 벌레들이 목화를 갉아먹기 시작을 했는데 3년이 지나니까 이 생산량의 70%가 감소를 해가지고 목화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경제생활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또 병들고 굶주린 사람이 속출하고 민심이 흉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엘라바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그런즉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읽고 크게 깨달음이 왔어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났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믿고 그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원망하지 않고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놀라운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목화 대신 여기에 땅콩을 심으라 하는 이런 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는 목화밭을 갈아엎고 거기다가 땅콩을 심었습니다. 근데 정말 땅콩 농사가 대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너무 뭐 대단한 게 아니지만 나일론 실이라는 것이 발명이 됐어요. 나일론 실이.
그래서 그때까지 이 목화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나일론실이 발명되니까 어떻게 다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라바마 주의 성도들은 땅콩 농사로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기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신들을 망치게 했던 이 목화벌레 볼 바구미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한번 진짜냐고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나오죠. 네, 이게 엘라바마에 가면은 지금 있는 이게 뭐냐면 볼 바구미라는 목화 벌레입니다. 목화를 갉아먹는. 그래서 이 도시에 지금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념 탑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에 비문을 그렇게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 굉장히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에게 해롭다고 여기는 일, 불행한 일이라고 여기는 그런 일을 만났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줄을 믿고 우리가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불행도 하나님께서 축복이 되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까? 다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삶에도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사고와 문제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또 좋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고 멀리한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반대. 이제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런 일이 생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그러면서 있잖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중단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요.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멘. 네, 그냥 여러분 찔끔찔끔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인 성도들의 말, 당신들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우르 유프라데스 강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가면 그냥 금방 축복이 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온 것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믿음을 연단시켜 하나님 의지하라 이런 건데, 예,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보통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내려갔어. 거기 가면 나일강이 있고 물도 풍부하고 양식이 많으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돼요? 너무 잘생겼어. 너무 미인이야. 너무 미인인 사람을 데리고 사는 남자들은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너무 잘생겨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으면 어떨까? 그래서 말을 합니다. 당신 말이야, 누가 물어보면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말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 내려갔죠.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와, 너무 이제 사라가 예쁘게 생겨가지고 소문이 쫙 나서 애굽의 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물어보면, 이 여자는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 왕 바로가 그 사라를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근데 경고를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내가 기름을 부은 나의 선지자니라. 네가 만약에 사라를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네 생명을 취하게 놓으라고 하니까 애굽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고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죠. 그리고 네 아내를 데려가라고 해요. 근데 데려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와 금은 부하를 그래서 몽땅 줍니다. 제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발붙일 만큼 아직 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실수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안 좋은 일마저도 합력하여서를 이루게 해주시더라.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그랬잖아요. 또 기근 드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번엔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거기서 구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루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심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에게 허물이 있어도 나의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 저를 보지 말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다윗을 여러분 보세요. 위기에 처한 나라를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그 나라를 구했잖아요. 근데 돌아온 것은 뭐였어요? 사울왕의 시기, 무서운 질투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죠. 그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내 목숨을 걸고 와서 싸워서 나라를 구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 같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올 건데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다윗의 인생에 있는 그 삶에 일어난 고난과 시련과 이것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여호와의 일에 축복을 예비했다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부족해요.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근데 제가 정말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두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그런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얼마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이런 사람이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나의 허물과 실수와 연약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늘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은 제가 부족해서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 실수했던 것들, 심지어 넘어졌던 것들, 어떤 여러분 큰 불행이라고 여겼던 이런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것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후손인 이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바사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고 이 모르드개는 궁궐의 거기에 보초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모르드개는 이 하만이 아말렉이라는 유대인의 원수의 후손인 걸 알고 그가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대궐에 입궐하고 출궐할 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 모르드개가 누구인가 알아보고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르드개 한 사람만 죽인 거는 너무 이거는 경미한 거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을 하고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조서를 공포했습니다.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든 유대인들이 멸망하고 죽게 된 그날, 그리고 유대인을 멸하려고 했던 하만은 모르드개를 달려고 했던 장대위에 달려 죽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멸망이 된 그날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대적과 원수들이 다 유대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화를 당하게 된 그날이 귀한 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내가 이거 21절만 했나? 22절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아, 그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화의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됐어요.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기란 날이 되는 이런 역사가 언제래? 그들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화를 복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 화, 복, 흥망성 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내게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화가 복이 되게 해주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전하의 복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고아가 됐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주일 밤에 말씀드린 바벨론의 세 번의 침략을 침공을 당했어요. 1차 그 포로 끌려갈 때 귀족들의 자녀들이 많이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국 멀리 이국 땅에 끌려가지고 거기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어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줄 사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처한 환경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시험이 와도 사자굴에 심지어 들어가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아니 제국이 메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 메대 페르시아는 이제 다시 그리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일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메대 페르시아 제국 그때까지도 있죠. 이런 때까지도 계속해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 찬송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감사 찬송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 기대대로 안 돼서 실망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심을 믿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여러분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십니다. 욥은 사탄이 틈타가지고 재물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로 하면 사업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된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사탄의 역사에 태풍을 불게 하죠. 다 집이 무너져서 몰살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다 또 마귀가 얼마나 이 사탄이 질병을 가져주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1분 1초를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여전히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나이 70세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렇게 다 사업 망하고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이런 병들고 아내는 나가고
종들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친구들이 와서 막 네가 하나님 믿는 친구들이 와서 요구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으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네가 이런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 거라고 말해요. 그게 더 힘들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든 일 당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좀 위로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저게 무슨 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알지 못하는가 그러지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저 집에 저 자녀에게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욥이 막 공개적으로 네 명의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갑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이 회복이 돼가지고 240세까지 그렇게 장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다가 이제 주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다 무수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크나큰 시련을 만나신 분들 계십니까? 중한 질병, 사업의 실패, 가정의 문제, 어려운 일, 또 일이 꼬이고 기대대로 안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안 돼요. 하나님 그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당했든지 원망 불평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기 있는 이호세 목사도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제 인생에 대해서 비관했습니다. 기대도 제가 많이 받고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는데 내 어떤 꿈을 펼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너무나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감사했어요. 내가 너무 잘 나가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잘 풀렸으면 내가 예수 안 믿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실 믿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제 인생이라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러 온 것은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여러분이 기대대로 안 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질병 가운데 있는 분, 실패한 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 왜 내 인생은 이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걸 아시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줄 거야.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너에게 그 일이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데 뭐냐?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십계명을 새겨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신비 이 마음판에다 말씀을 새겨. 그럼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딱 주님이 저 말씀을 생각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여러분이 아 내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